캠퍼스 가볍게 한 바퀴 돌아볼게요, 선생님. 네. 네, 좋습니다. 원래 대전 시민인가요? 아니요, 저는 집은 울산이고요. 울산이시고요. 네. 출발. 긴장되나요? 아, 네. 좋습니다. 긴장하실 거 없어요. 여기 지내신 지는 지금 대략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거의 반 10년 10년 이제 제가 졸업할 때쯤 10년이 되니까 제가 2010년부터 했었으니까 군대 빼면 한 7년? 7년 정도, 네. 야. 거의 대전에서 오래 살았죠. 예. 대전은 좀 지낼만 하던가요? 아, 근데 제가 그때는, 그러니까 학교 들어오고 나서는 차가 없어서 그냥 버스만 타고 이동해서, 네. 대전 시내 솔직히 잘, 이 정도에서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차 탔으니까 많이 돌아다녀 봐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럼 이제 차를 구입하시게 된 동기가 있나요? 뭐 동기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이 제가 또 아이가 좀 이제 좀 20대 후반대니까 차가 있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에 좀 옛날에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 좀 그런 걸 좀 느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집에 가실 때마다 계속 유성 터미널에서 혹시 타고 내리가시나요? 아니면 KTX 타고 가시나요? 아, 저희는 KTX가 더 편해서 KTX를 하는데 이제는 뭐 저기 대전역까지 한번 차 끌고 가봐야죠.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예. 못 가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깜빡이 미리 넣어주시고요. 네. 형님은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 봐요? 네, 네. 저는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혹시 무엇을 연구하시나요? 아,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인데 네. 제가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작은 스케일의 이제 바이오나 뭐 나노 쪽으로 접목될 수 있는 조금 보통 이 자동차 이런 거 기계공학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 더 조금 한 밀리미터 스케일보다 작은 시스템을 저희가 좀 다루고 있거든요. 네. 네. 왼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도 잘 모르는 명확들이 네. 많아서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전에 관련돼서는 자신 있지만 제 종목이 아니면 저도 어렵습니다. 앞에 보시면 마름모 표시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님? 잘 모르겠네요. 혹시 차선 종류나 노멸 표시 안 배우셨나요? 배웠는데 아, 까먹었나요? 네. 혹시 필기 시험 오래됐지만 몇 점에 통과하셨나요? 제가 필기는 또 뭐 필기는 못해도 외우는 거 이런 건 잘해서 필기는 되게 높은 점으로 통과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방지턱 브레이크 밟지 마세요.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아, 네. 브레이크 밟았다가 올라탈 때는 떼주시는 거예요. 아, 아시겠죠? 네. 다시 또 가속 페달. 시속 한 20km 이상 돼버리면 나중에 꿀렁꿀렁 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올라탈 때는 떼주시고 나중에 우리 앞에 차량이 있다.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가 언제 꺼지는지 보시면 우리랑 똑같이 올라타기 직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학교에서도 몰다가 이게 좀 저속이고 하니까 네? 그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세게 밟는다고 막 확확 서버리니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회원님께서 제 영상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초부터 조금씩 잡아드리는데 페달 밟는 연습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그 운전 연습 처음 할 때 네. 그때 살짝 이제 페달 어떻게 밟았다 떼고 이런 거를 배우긴 했거든요. 네. 그때 연습했던 차랑 제 이걸로 지금 연습하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서. 다르죠. 혹시 어떤 차종으로 연습 받으셨는데요? 연수는 아반떼로 받았어요. 아반떼. 어디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네. 주차는 어디까지 배우셨나요? 주차는 이제 제가 배울 때는 후진 주차는 조금 배우고 그리고 이제 평행 주차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배웠는데 이제 사람들한테서 배웠고 평행 주차는 그리고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또 좀 배우고 하고
근데 전면 주차는 말만 들어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전면 주차는 학교 내 이제 전면 주차하는 공간이 몇 개가 있긴 한데 그런 데서 좀 연습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각도가 안 나와서. 그렇죠. 좋습니다. 끝까지 가면 길이 없죠.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고요. 네. 네. 이 차 옆에 평행 주차 하실 줄 알았으면 한번 해볼까요, 언니? 지금 사이드미러 위치도 맞추고 이 차 뒤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뒤에다가요? 예. 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회원님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바로 핸들 꺾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언니. 항상 기어부터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천천히 후진. 선생님 혹시 기억하고 있는 공식들이 있나요? 그 대략 좀 들어오면 반 꺾고 다시 원위치 한 다음에 반대로 하라고 막 사람들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너무 뒤로 가서 제가 하면 선 넘어갔어요. 차가 네. 서 있었으면 못 들어갔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한 번만 네. 평행주차 공식 효님이 암기하는 것 좀 잘한다고 했잖아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리실 필요 없어요, 형님. 아, 브레이크만 떼주세요. 네. 항상 평행주차도 마찬가지로 차량이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지금 우리가 차도에 서 있는데 이렇게 1m 정도 띄어서 옆차와 나란히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이드미러 기준으로 맞춰서 뒤에 차가 지나가려고 하니까 뒤에 차부터 먼저 보낼게요. 아, 네. 후진기어부터 넣고 나면 주차칸이 네. 왼쪽 오른쪽 어디에 있나요? 오른쪽 네, 아, 네. 오른쪽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서 아, 천천히 후진합니다, 형님. 네, 후진을 해서 각도는 45도를 만들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주는 거예요. 형님이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둘이 뭉실하게 지금 알고 계시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님이 왼쪽 혹시 제 볼록거리나 형님 거울 보시면 뒷바퀴가 선 안에 들어갔다 혹은 형님 앞범버가 앞차 뒷범버와 맞아 보인다 그러면 핸들을 감아 주시는 거예요, 형님. 앞차가 굉장히 뒤로 바짝 붙여져 있어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주차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간격을 좀 맞춰 주시면 되는데 회원님이 지금 제가 나중에 설정을 한번 해드릴 텐데 네. 뒤에 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님이 아까 주차하듯이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주차는 못 하시겠죠? 네네네. 예, 양쪽 거울 보시고 평행이다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뒤에 라인을 보고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차 완성. 주차에는 크게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전진주차, 후진주차, 평행주차. 난이도는 평행주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전방 카메라나 전방 감지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진주차 앞에 차가 있다 평행주차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회원님이 지금 차를 혹시나 앞한테 연습하다가 이 차를 연습하시게 됐는데 이 차로 하실 때에는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왜냐면 조금 회원님이 컨트롤 하기에는 좋은 예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원님이 혹시나 주차선이 없는 구간에 주차를 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차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지 계산부터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긴장돼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네. 좀 이따 또 연습해 볼 건데 항상 우리가 주차되어 있는 이 자리에서는 최대한 뒤로 갑니다. 그리고 핸들은 왼쪽으로 끝까지 가면서 왼쪽 걸 보시고 차가 안 온다 나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공간이 좁은데 차를 한번 돌려서 다시 나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핸들 잡는 법에는 크게 크로스 핸들, 네. 논크로스 핸들, 한손 핸들 법이 있는데 그것도 배우셨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크로스로만 좀 크로스를 많이 연습하라고 크로스로. 네. 네. 여기서 예, 한 바퀴 네. 돌아볼게요. 차를 돌려서 이제 나갑니다. 여기 거의 한 10년 사셨으면 길을 쏙쏙들이 알고 계시겠네요. 아, 그러니까 절로 길이 있는데 제가 절로 혹시 가시나 싶어서. 저는 저기가 막힌 줄 알았어요. 아, 네. 저도 가끔 회원님들 연습한다고 하면 카이스트가 좋아요. 연습하기. 주말 빼고 평일 오전에. 왜냐? 평행 주차 라인이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충남대학교나 다른 대학교들은 주차 요금을 받아가지고 맞지. 예, 주차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거 방지턱 지나갈 때 브레이크 밟았다가 어느 타이밍에 떼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브레이크 밟으셨다가 떼주시고요. 좋습니다. 이 뗄 때에도 회원님이 팍 떼는 것보다는 살짝 뗀다라고. 근데 말로 표현하기는 쉬워요. 네. 살짝 떼는 것이 잘 안 되죠.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제가 주차 한 번 더 하고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도 살짝 밟으셨다가 떼주시고요. 좋습니다. 저속일 때는 차량이 굉장히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죠. 제가 또 길을 잘 못 내려서 운전하면서 뭐 많이 이제 로드뷰 보고 다니거든요. 가기 전에. 예, 좋습니다. 혹시 내비게이션 보시는 법은 배웠나요? 아니면 음성은 좀 들리시나요? 이제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잘 듣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운전대 잡으신 지 얼마 안 되시다 보니까 회원님이 핸들 잡는 위치가 편한 대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예. 운전 그때 연습할 때 너 힘 좀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운전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회원님이 조금만 운전을 해도 굉장히 빨리 피곤해질 수도 있고 나중에 어깨에 곰 두 마리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회원님이 핸들 잡을 때는 9시 10분이나 10시 10분을 잡는데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저기 앞에 가서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회원님? 오늘 코스 혹시 도안대로 이런 거 탈 수 있나요? 도안대로 탈 수 있죠 회원님. 네. 일단 좌회전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 깜빡이 놓고 좌회전 한번 해보실게요. 그대로 가속 페달 밟고 갑니다. 예, 전기선을 떠났을 때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차선 변경 해볼게요. 예, 항상 여기 깜빡이부터 넣어주시고요. 좋습니다. 거울 보시고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또다시 전방 주시 깜빡이 넣고 차가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들어가기 전에 회원님이 깜빡이 넣으려고 하면 거울 봐야 되지 깜빡이도 넣어야 되지 정신 없어지죠. 네. 네. 신호등이 지금 깜빡거리는데 저기 신호등 설치되어 있는 구간을 뭐라 부르나요? 교통섬이라 불러요. 사람들 서 있는 자리. 네. 예, 우리 바로 우회전하면 되겠죠. 우회전은 신호를 제약받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차선으로부터 들어갑니다. 가속페달 밟으면서 좋습니다. 우리 뒤에 차가 지금 추월했어요. 우린 쭉 가시다가 또 우회전해서 도안대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땅을 왜 세로로 파놨나요, 형님? 우리 차를 또 추월했습니다. 우리는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가지도 않을 건데 왜 우리 추월했을까요? 아, 네. 초보라서 답답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답답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앞차는 만약에 이 차가 우리 추월 안 했으면 우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 차 좌회전 차선에서 지금 직진으로 갈아타려고 흰색 빗선으로 들어옵니다. 안전지대 밟고 신고 당하면 예 큰일 나겠죠. 좋습니다. 우리는 우회전이 신호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회원님. 좋습니다. 이제 가속페달 또 밟으시면서 직진합니다. 차선을 옮길까요? 아, 예, 옮겨보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자차도 타셔도 돼요, 형님. 아, 네. 아, 제가 내비 없이 그 가려니까 좀. 그럼 내비를 목적지를 하나 찍어드릴까요? 네네네네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 네 너무 긴장해 지금. 긴장 많이 하실수록 회원님이 손해라는 사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원님이 지하차도 안 탔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네.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해서 회원님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보셔도 되고요. 주차 연습도 할 겸 네. 그리고 타임월드 가보셔도 되시고요. 네. 네. 차선은 두 개밖에 없고 둘 다 좌회전 차선입니다. 예,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린 2차선에 서 있으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 하셔야 돼요. 저기가
두 개인 거죠? 이게 차선은 세 개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차선 저쪽에서 들어오는 예, 우회전 네. 차선도 있고. 근데 보통 1차선 있는 친구가 저기 녹색 건물 보이시죠, 형님? 네. 예, 트레이더스인데 트레이더스 갈 거라고 한 번에 크게 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 클락션에 손이 가야 되는데 긴장해가지고 브레이크에 자꾸 발이 가면 회원님 멈춰버렸어요. 돌다가 이 차가 크게 돌아서 그럼 뒤차가 회원님이랑 사고 날 수도 있겠죠.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핸들을 어깨보다 높이 위치를 설정하게 되면 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핸들이 상체보다 멀다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게 됩니다. 회원님 보통 핸들 잡을 때 윗부분 많이 잡는데 남자분들이 그래서 가오 살리려다가 어깨가 몸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핸들이 제가 볼 땐 조금 높아 보이는데 네. 물론 방향지시등이 가려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핸들을 최대한 높이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방향지시등 난중에 넣다가 보면 회원님이 왼쪽 넣었는지 오른쪽 넣었는지 꼭 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넣고 나면 알겠죠? 맞나요, 회원님? 그렇죠? 그래서 핸들을 낮춰주셔야지 회원님 어깨 힘이 덜 들어가실 거예요. 아, 네. 이 차 끌고 본가가 있는 울산까지도 가보실 건가요? 원래는 제가 이 차를 받아올 때 집에서 집에 내려가서 집에서 한번 끌고 오는 게 목적이었는데 갈게요. 네. 천천히 쟤네들이 크게 돌죠, 형님. 바로 2차선 들어오네요. 한 명은, 두 명은. 그렇죠. 소렌토가 지금 4차선 바로 들어갔죠. 아, 네. 트레이더스 가려나 봐요. 우리는 타이월드 한번 가볼까요? 네네네. 좋아요. 네, 타이월드 좋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타이월드를 얼마 전에 제가 이게 신청하게 된 계기가 타이월드에서 한번 가다가 뭐 사고 날 뻔해서 그것 때문에 타이월드 가보겠습니다. 네. 그 도안대로 말씀드린 것도 도안대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그거를 신호를 잘못 인식해가지고 한번 오토바이를 한번 박을 뻔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후로 무조건 받아라 해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회원님 그 도안대로에서 신호를 잘못할 일이 있나요? 아 제가 그 밤에 그 체험맨 형님 지금 뭐 하시나요? 1차선에서 4차선까지 가고 있어요. 갑자기 트레이더스 가시려나 봐요. 시야는 저 멀리 50m 앞을 내다보시면서 네. 주변 차량들이 우리 차를 끼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회원님이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좀 말하기 부끄러운데 제가 버스 전용차를 버스 표시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보고 신호를 잘못 인식을 해서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도안대로 좀 이따 가볼게요. 속력 조금만 더 높여보세요. 도안대로는 회원님이 달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지막 차선이 버스 전용이 아니라 1차선이 버스 전용이죠. 네. 예, 버스가 보는 신호등을 잘못 봤다는 소리네요. 근데 버스 신호등은 네. 버스 그림으로 그려져 있지 않나요? 네, 제가 좀 밤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보다 밖에서 그냥 제가 좀 잘못 봤나 봐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걸 왜 잘못 보냐는데 제가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깜빡이 네. 미리 넣으시고요. 좋습니다. 거울 한번 보시고 없다 들어가세요. 점선에서 1, 2차선 지하차도입니다. 형님 깜빡이 끄시고 여기서 브레이크 한번 밟았다가 뗐다가 또 다시 한번 더 밟아주시고요. 좋습니다. 뗐다가 정지선 앞에서 정지. 제네시스는 정지선 위반했죠. 회원님이 버스 전용 차로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혹시 세종 가보셨나요? 아니요. 세종을 한 번 못 봐봤어요. 세종은 1차선 절대로 진입이 못해요. 왜냐? BRT 전용 구간이라서 구간마다 버스 전용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회원님이 버스가 보는 신호등과 우리가 보는 신호등은 다르긴 한데 도안동 갈 때 헷갈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가 보는 신호등은 이렇게 3구나 4구짜리 신호등인데 버스가 보는 신호등은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울산 어디 사시나요? 저는 이제 울산에 이제 달동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방어진 위에인가요? 아니요. 밑에인가요? 네. 방어진은 않았습니다. 네. 저 깊숙이죠, 방어진이. 네, 그 약간 그 바닷가 근처에. 예. 문수 경기장 가셔서 한번 회원님이 체험해 보셔야 될 게 회전 교차로입니다. 아, 네. 거기는 저도 울산 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영상 보시는 짜님들도 아시겠지만 창원에 있는 회전교차로 굉장히 위험하지만
울산은 곳곳에 직진 구간마다 신호등이 설치돼 있어서 머리 위에 있는 신호들을 잘 보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진 혹시나 옆 차가 우리 앞에 끼어들 수 있음을 주의하시고요. 우린 쭉 가시다가 우측으로 차선 하나 더 바꿀게요. 깜빡이만 미리 넣으시고 거울 한번 살짝만 보세요. 좋습니다. 다시 전방 주시. 거울 한번 더 보시고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현재 항상 들어가기 전에 거울 쳐다보다가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차는 중심을 잃어버려요. 깜빡이 놓고 우회전.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들어오죠? 네. 지나가도 신호 위반 아니죠? 마지막 차선으로 포트 들어가신다 생각하시고 좋습니다. 유턴 또 배우셨나요? 오른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핸들의 보건력도 배우셨나요? 네네네네. 근데 핸들의 보건력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형님. 이유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형님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수업 시작한가 동시에 보통 10시간이 끝나버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10시간이면 다 배우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배워서 제가 또 배우는 게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잠시 후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린 다음 블록에서 우회전할게요. 깜빡이 꺼주시고. 좋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타이머들을 한 바퀴 끼고 돌아서 들어갈게요. 네. 5개 주차장 6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주차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발 떼시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네. 황색 복선으로 되어 있는 인도선 어떤 의미일까요, 형님? 여기가 황색 인도선 하지 말라는. 그렇죠. 절대 네. 주정차 금지. 근데 저 차는 왜 했나요? 우리 우회전합니다, 형님. 아, 신호등 보이장 신호 적신호죠. 가세요. 예, 얼른 가세요. 마지막 차선부터 들어갑니다. 이 차선. 형님 택시 타보셨나요? 네. 핸들이 영 엉성하죠. 가속페달도 살짝살짝 밟으면서 스포티지 추월할게요. 스포티지가 여기 세우면 되는 곳인가요? 안 되죠? 네. 예, 쏠 따라갑니다, 형님. 깜빡이 놓고. 열로 들어가면. 예, 우측으로 차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직진. 이어서 오른쪽 지금 주차장 있습니다. 오픈을 안 했나 봐요. 안 했으면 이마트 들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마트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이 택시 타면 네. 기사님 보고 어디서 내려달라고 하나요? 딱히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왜 클락션 눌리나요? 이 차가 주차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주차장도 없는데. 그죠? 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죠. 우리 이 차 피해 가려면 중앙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차 지금 주차칸 찾고 있어요. 근데 주차장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없으면 다른 자리 가셔야 하시네. 되는데. 근데 계속 우리 앞에 차 돌리려나요? 왜 이러나요? 회원님의 인내심이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차 여기 또 주차하면 안 됩니다. 왜냐? 주차장 입구죠? 그쵸, 직진. 입구. 저기 또 차 한 대가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주차 장소를 찾고 있나봐요. 살짝 넘어갈게요. 네. 가속방지턱 횡단보도 속에 숨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과 흰색 페인트가 아닌 화살표만 끄어놨어요, 형님. 우리는 쭉 직진 이마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진이 우선이죠? 쭉 직진해서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리는 이마트 들어갈 거예요. 네. 살짝 멈췄다가 우리가 좁은 도로에서 합류하기 때문에 좌우 살피시고 차 안 오는지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갑니다. 우리 차선은 여기 택배차가 또 있으니까 차들이 우리 차를 추월할 수밖에 없죠. 우회전밖에 안 되는 차선이에요. 우리 아까 이쪽으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조금 더 사선으로 붙어서 들어가는데 고개 돌려서 보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 가속페달 밟으면서 핸들에서 손만 떼주시면 되는데 형님께서 보건력을 못 배우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전 어디 드라이브에 연락을 하셔서 연수 받으셨나요? 아, 잠깐만 그 이름 까먹었네. 무슨 드라이브인데? 네, 우리 우회전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버스가 가려 있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갈 텐데 우측 깜빡이만 넣어주시고요. 아, 이제 사람들이랑 타다가 사람들도 제가 깜빡이를 좀 늦게 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혜연님 처음 만났을 때, 네. 혜연님 차선 변경할 때 지켜봤을 때는 물론 한 번 본 것 뿐이지만은 부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경남, 경상도. 뭐냐, 조금 성격 급한 분들은 보면서 깜빡이 놓고 들어가는데 이미 머리부터 진입한다는 거예요. 안 끼워주니까. 저희 와이프도 대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산 스타일로 한 번씩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집어넣고 깜빡이. 선진이 국감박 들어보셨죠? 직진 신호 시 우측에 보행자 신호, 네. 건너는 보행자 없습니다. 가세요. 앞에까지 붙어보시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사람 없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2차선, 3차선은 줄 정차 때문에 막혔죠. 네. 쭉 직진. 회원님이 어려워하시는 마트 주차장 들어가 볼게요. 고객 주차장은 여기 탑차 앞에 있네요. 깜빡이 오른쪽 넣어주시고 들어갑니다.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에는 가속페달만 뗐다 밟았다 조정해서 올라갈 거예요. 핸들, 회원님 손이 꺾이면 핸들 잡은 손을 예 고쳐 잡아 주셔야 되겠죠. 왜 여기서 후진을 하죠? 예. 좋습니다. 우리는 왼쪽으로 좌회전하실 거예요. 항상 회원님 후진하는 차가 있다 클락션 울려야 되는 이유는 창문 내리고 소리 지르면 안 들리죠? 아, 네. 네. 근데 왜 클락션을 눌려야 되냐면 저 차가 우리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다가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럼 회원님 가식도 생겨요. 왜 생긴지 아십니까? 회원님이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야! 들어오지 마! 주의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반사경 보시고 좋습니다. 핸들 천천히 감을게요. 부딪힐 수 있습니다. 회원님 네, 좋습니다. 핸들 잡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회원님 저번에도 딱 요랬거든요. 돌다가 진짜 살짝 콩 할 뻔해서. 그렇죠. 왜냐? 현님 속력 조절이 안 되고 핸들 잡는 것도 현님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천천히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현님 깜빡이 넣어주시고. 네. 아, 여기서도 깜빡이를 넣어야 되는데. 왜냐? 설명드릴게요. 지나가는 보행자가 회원님 깜빡이 안 켜면 차가 어디로 가는지 회원님이나 보행자랑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자꾸 회원님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아, 네네. 아, 우측으로 갈 건데 운전자가 깜빡이 안 넣었습니다. 왜 안 넣는지 아십니까? 차가 없으니까. 근데 보행자는 그 차에 깜빡이를 봐요. 회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아, 저 차 불편하네. 근데 회원님이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야,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깜빡이 키냐 하는데 보니까 회원님이 깜빡이 안 켰던 그런 습관들이 나중에 상대방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 네. 우리 레인지 로버 옆에 후진 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주차해볼까요, 형님?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렇죠. 일단 저 차 보내고 네. 살짝 기다렸다가 긴장하지 마시고요.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차할 때는 쪼는 맛이 살벌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하나요?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네. 제가 처음에 그럴 때 뭐 어깨선을 맞추고 형님, 내밀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엉덩이 각도가 틀어지기도 전에 멈추어지게 되겠죠? 맞죠? 네, 네. 예. 머리 붙여가지고 레인지 로버 앞범퍼가 얼만큼 보이나요? 등받이 머리 마치 머리 딱 닿았을 때요? 예, 안 보이죠? 살짝 보이긴 하네. 살짝 보이면 후진 기어 넣어보세요. 네. 눈으로 기억하세요, 언니. 이 정도 보인다. 지금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언니. 네. 천천히 할게요. 핸들 끝까지 다 감으세요. 천천히 후진. 정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회원님께서 지금 레인지 로버를 얼마만큼 보여야 되냐, 거울이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거울 설정 회원님께서 하셨다 했는데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대 주시고요. 20%가 우리 차가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20% 회원님. 요 정도. 네. 20%. 그리고 제가 손으로 짚어드리는 뒷문짝 손잡이가 요 정도 보일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보이나요? 네네. 지금 딱 거기 위치. 예. 그러면 아까 회원님 레인지 로버 봤었을 때에 한 절반 이상 보였을 건데요. 아닌가요? 아, 절반까지인데 아니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앉아 계세요, 회원님. 네. 제가 한번 주차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공식은 회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원하는 대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죠? 많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편안하게 등받이에 등과 머리 기대서 앉아 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주차하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깨선까지 회원님 이렇게 잘 맞추셨어요. 네. 네, 항상 기어부터 먼저 변속하신다 생각하시고 전진. 이제 오른쪽 거울 보세요. 레인지 로버 4분의 1 정도 보이나요? 등받이에 머리 기대시고. 아, 아니요, 지금 한 번 더. 지금은요? 그러니까 밑에 지금 제 거 사이드 비로 말하는 거. 그렇죠. 4분의 1은 안. 지금 근데 여기 화면은 보이는데요. 진짜 우리 차 거울 여기. 네. 우리 차가 20%만 보이나요? 아니면 40% 보이나요, 언니? 한 25% 정도 보이죠. 25%. 딱 4분의 1 정도. 네. 요렇게 화면 속에 한 4분의 1 정도 보이면 주차칸이 있는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서 후진하시면 돼요, 회원님. 지금처럼. 한 번에 들어가죠. 들어가시다가 평행이다. 핸들은 또 다시 한 바퀴 반 푸는 거예요. 근데 회원님이 거울을 잘못 설정해 놓으니까 지금 이 차가 분명히 회원님 볼 때에는 쬐끔만 보이는 것 같은데 화면 속에는 많이 보이죠. 많이 보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이 차랑 가깝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단은 회원님 머리가 좋으시고 기억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제가 공식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우회전하는 신호. 네. 우회전하는 신호등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한번 볼 건데 휴대폰 혹시 챙겨가지고 오셨죠? 네. 네이버 창에 우회전 신호라고 검색해 주세요. 회원님이 항상 옆 차에 안전거리를 두는데 어느 정도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차의 달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깨가 문짝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조정하고 있는 이 차량은 썬팅이 진해갖고 실내가 안 들여다 보이죠. 문짝 손잡이를 한번 맞춰볼게요, 회원님. 이런 식으로 맞췄죠.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나가냐? 회원님께서 옆차 앞범버가 보여지시면 멈추시면 되는데 옆차가 너무 작아요. 다른 차량들 한번 봐주세요. 범버 앞에 바로 선이 있게끔 선이 좁죠? 아, 네. 아니면 차가 크거나 지금 옆에는 경차라서 차는 안 보이지만 어깨에서 맞췄던 모서리가 보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네네. 네. 아까 회원님이 거울 속에는 분명히 레인지 로버가 조금만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계속 레인지 로버랑 가깝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핸들 한 바퀴 반, 옆차 사이드 미러 맞춰서 주차 완성. 공식대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원님, 이론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냐?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럼 한 번에 못 들어갔다. 왼쪽과 가깝냐? 레인지 오버. 아니면 기둥하고 가깝냐?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쵸? 어떻게 수정하는지. 레인지 오버랑 가깝게 들어가든지 기둥하고 제가 가깝게 들어가도록 설정할 거예요. 주차 연습은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해보고 타이멀드로 일단 가볼게요, 회원님. 네. 타이멀드를 가야지 회원님이 골뱅이 주차장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차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데 타이멀드는 왜 어려운지 아시나요? 마트는 혼자 올라가지만 타이멀드는 내려오는 차도 있습니다, 회원님. 아, 양반. 예. 그래서 타이멀드가 어려워요. 회원님보다 더 못하는 극한 초보가 갑자기 들이민다. 사고 날 수 있는 거예요. 그차 피하려다가. 일단은 주차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주차해볼까요, 님? 드라이브 넣으시고요. 네. 사이드도 내려주셔야 되겠죠. 살짝 나가볼게요. 네. 빈자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한 자리 있고. 어머.
근데 뒤에 차가 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밖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오계주 차장. 비가 와서 아무도 안 됐을 거예요. 아유, 너무도 넓고 좋습니다, 형님. 주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흰색 카니발 옆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님. 네. 핸들 잡는 법 좀 보고 나니까 괜찮으신가요? 좀 알겠나요? 제가 좀 많이 익숙해져요. 제가 보는 거랑 해보는 거랑 또 다른. 예. 그 연습하는 때도 제가 많이 미흡해서 좀 좋습니다. 아유 잠시 너무. 어, 이 정도 1m예요, 형님. 예, 핸들 바로 해주시고요. 기아 마크가 바로 오게끔. 네. 네, 됐습니다. 그대로 브레이크 떼고 어깨에서 맞춰볼게요. 저 옆에 그냥 바로 대볼게요. 네. 상체 내밀거나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우리 회원님 아까 무슨 주차하기로 했죠? 수정하는 거. 공식대로는 회원님 이미 답을 안다고 했죠? 우측으로 끝까지 가보세요. 네. 카니발하고 가깝게 들어가 볼게요. 더 나가세요. 더 나가세요. 정지. 이제 후진기어 넣으시고. 네. 끝까지 가면서. 좋습니다. 들어가면서 수정해 볼게요. 그대로 들어가면 카니발하고 붙겠죠? 네. 핸들 어떻게 하나요? 약간 정위치에서 좀 들어가라. 그렇죠. 엉덩이부터 집어넣습니다. 주차칸 카메라도 보시고요. 아 네. 예, 쭉 들어갑니다. 가로선 밟을 때까지 엉덩이를 더 넣어주세요. 좋습니다. 머리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머리가 우리 차 머리. 약간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졌나요? 저기 앞을 쳐다보시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나요? 아 여기 기준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정면 바라보시고 머리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핸들 끝까지 감아주시고요. 네. 천천히 후진. 여기서 회원님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잘 보세요. 회원님 거울에 보조 거울 설치해 놓으면 좋은 이유는 지금 보시면 선을 딱 밟았죠. 네. 네. 선을 밟았다는 의미는 옆차랑 부딪히진 않는데. 선이 안 보인다는 의미는 옆차랑 부딪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더 이상 들어가다가 선 밟고 옆차랑 박을 수도 있겠죠. 핸들은 어디로 감겨져 있죠? 지금 왼쪽으로 다. 왼쪽. 왼쪽이 넓어요. 그럼 들어가시다가 조금 풀어야 되겠네. 최소한의 동작, 불필요한 동작 빼고 기어만 변속했습니다. 왼쪽이 넓죠? 네. 왼쪽으로 핸들 감겨져 있죠? 네. 브레이크 살짝 대보세요, 형님.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끝까지 감습니다. 살짝 우리가 왼쪽 오른쪽 간격을 맞추어서 들어갈 거예요. 천천히 앞으로 감으세요. 평행될 때까지 앞으로 나갑니다. 거울 네. 보시고 쭉 더 나가세요. 지금 예 조금만 더 나가보세요. 평행이죠. 후진기어 넣고 핸들 한 바퀴 반 다시 바퀴 11자. 아까보다 오른쪽에 간격이 생겼죠? 네. 제 거울 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잘 보이죠? 마트 4,900원 팝니다, 형님. 예, 후진. 저거 달아야겠네. 저거 달까 말까 한참 고민. 다르시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차 완성. 또 다시 이번에는 우리가 카니발 가깝지 않고 옆에 가깝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뒤로 돌아가서 산타페 옆에 해볼게요, 형님. 네. 같은 방향. 나가볼게요. 드라이브 넣으시고 왼쪽으로 나갑니다. 예, 항상 어깨선 옆차 범버랑 맞추고 나가라고 배웠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잘 가르쳐주는 강사님 만났나 봐요. 아, 제가 처음 녹음을 했거든요. 이거를 처음에 너무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서 짜증은 안 내던가요? 아유 뭐 조금 짜증 마지막에 내시는 것 같은데 어쩌죠 조금. 예, 좋습니다. 1m 잘 띄워주셨어요. 계속 맞춰볼게요. 좋습니다. 네. 핸들은 어디로 감나요? 우측으로. 이번엔 쬐끔만 나갈 거예요, 언니. 네. 정지 후진기어 넣으시고요. 옆에
산타페가 전혀 안 보이죠, 형님? 네. 예, 그대로 후진. 딱 봐도 답은 나오죠? 어디랑 가까운지. 어디랑 가까운지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천천히 후진. 후진. 정지. 우리가 주차할 카는 여기. 회원님 옆 차랑 가깝게 들어가겠네요. 최대한 더 가깝게 들어가 볼까요? 정지. 이제 차가 서 있다. 또 소리 나는데 무엇부터 바꿔야 되나요? 그 저기 이거를 기어부터 네. 변속하시고 핸들은요? 반대로 끝까지 가면 그렇죠 그렇죠. 야 형님 진짜 이론은 혹시 책을 읽으시면 바로 머릿속에 다 입력되나요? 아니 그게 저도 여러 번 봐요. 알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나가볼게요. 정지. 어디까지 나가냐? 물론 앞에 안 부딪혀야 되겠지만 네. 좌우 거울 살펴보세요. 선이 보이죠? 네. 오른쪽 왼쪽 다 선 보이죠? 네. 후진 껴놨습니다 형님. 그러면 선이 보이는데도 더 나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이제 핸들 한 바퀴만 풀어서 그대로 후진. 이게 후진 주차 수정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형님이 왼쪽하고 가깝든 오른쪽하고 가깝든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자 말자 멈추지 않고 어깨에서 맞을 때쯤 핸들 감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얼마나 나가보는 거예요. 한 요쯤 나가니까 옆차 범퍼 4분의 1 정도 보였는데 보이면 한 번에 들어가도 되고 안 보이면 안 보인 대로 또 들어가면서 수정하면서 들어가는 거 배웠죠. 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어깨에서 맞추고 1m 띄우고 마트에서 그래 주차하나요? 그럼 욕먹죠 형님. 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 주차를 언제 써먹어야 되냐? 타이멀드에서 써먹습니다. 왜? 타이멀드는 올라오자마자 빈자리 뜨면 바로 빈자리 집어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차가 뺏어가니까. 근데 초보들은 계속 뒤차 없을 때까지 올라가다 보면 8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 또 힘들죠. 타이멀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구는 우측편에 있습니다.